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영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대면연 특집 네, 얘기했고요. 네. 오늘은 네. GT에 대해서 네. 얘기해볼게요. 자, 릴레이죠. 개미년 특집 저번 영상 때 저희 원숭이 스타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자진 GT를 해볼 텐데 GT도 이제 두 번째 삼재 해를 맞을 텐데 원래 삼재가 첫 번째 들어오는 삼재 때 나쁘고 뭐 두 번째 삼재는 좋고 나가는 삼재 때 버라이어티하다 이런 속절이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어떻게 스타트를 끊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맞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운을 그래서 동지 때 그리고 입춘 때 이걸 어떻게 끊고 받냐에 따라서 이 삼재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 쥐띠가 개면연에 좀 만나야 될 띠들이 있다면 자 이 부분이 이 쥐띠의 상대의 띠들은 어떤 나한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어떤 어시스트를 해주는지 그 딱 그 주제를 보면 조금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 중에는 특히 제가 늘 영상에 어필을 하는 분들 중에 임자생들이 있어요. 이 GT에 임자생분들. 임자생, 경자생. 자, 임자생은 72년생입니다. 72년생. 그 다음에 경자생은 60년생이에요. 자, 60년생의 경자생은 되게 삶이 이게 평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었던 또 이분들이 많고 또 임자생분들은 이상하게도 늘 외로움을 많이 타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항상 늘 누군가가 옆에 있어 줘야 되는데 이 옆에 주는 이 인간들이 끝까지 나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항상 늘 그로 인해서 사람한테 상처받고 또 그 상처에 또 넌덜머리 나서 사람을 멀리하고 싶으면 이상하게 또 내가 또 끌려가는 것 같고 또 만나다 보면 또 이거를 로테이션 반복하는 것들이 또 임자생 중에 하나인데 자 임자생 말고도 많은 또 띠들이 있겠지만 자 다 대체적 통합적으로 봤을 땐 GT는 개면연에 있어서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렇게 띠들을 보면 원숭이 띠라고 해요. 근데 그 원숭이 띠가 GT에게 있어서는 어떤 활약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특히 임자생 같은 이 72년생 분들한테는 내가 좀 동반자로서 갈 상대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뭔가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 효력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요하는 것이 원숭이 띠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쥐띠에게 있어서는 원숭이 띠가 개미년에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뭔가 내가 잡아서 가야 될 사람인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자 쥐띠가 이 사람들을 상대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건데 너무 머리를 쓴다라든지 거기에 있어서 너무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던가 잔머리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GT들을 10분 중에 보면 대체적으로 7대3. 그러니까는 7은 굉장히 사업선에 좋고, 진취적이고, 되게 빠르고, 여러 가지 임기응변, 처세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근데 이 7대3의 3은 이 한 사람을 만나면 조금 이렇게 선을 좀 딱 두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면서 천천히 다가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푹 빠져요. 그러면 다 줘요. 내 모든 걸. 정신적, 유체적, 금전, 뭐 다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상처를 받는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조언인 거고. 그리고 이 쥐띠가 나한테 있어서 도움이 되는 띠가 원숭이 띠라고 한다면 나한테 있어서 조금 해가 되는 띠도 있을 텐데 GT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 띠는 양띠하고 말띠입니다. 자 여기서 양띠 같은 경우는 나하고 관제구설 시비 싸움이 붙는다 그래요. 그래서 GT가 개면연에는 어떠한 양띠하고에 있어서는
좀 자꾸 구설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자꾸 어긋나고 그리고 계속 좋게 대화가 안 되고 자꾸 삐그덕삐그덕삐그덕 거리느라고 1년 12달 계속 그럴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되고 또 말띠 같은 경우는 내가 말띠 나도 빠른데 말띠가 더 빠르다 보니까 말띠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인 거죠. 내가 나도 한 머리 하는데 나도 뭔가 계산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미년에 아니면 이민년부터 뭔가 말띠한테 내가 계속 끌려가는 느낌이 들더니 결국은 말띠한테 손재를 당한다든지 손해를 본다든가 이득이 아니고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덜컥 줘버린 꼴이 되어서 결국은 피해가 막심한 꼴이 된다라든지 그래서 말띠하고의 쥐띠는 개미년에 있어서 상충인 거고 나하고에 있어서 이민 개미년에 원숭이 띠하고 쥐띠는 상생 관계를 뜻한다라는 거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쥐띠들도 내년에는 이민년보다는 어떠한 정체 구간이 있지는 않으나 속도가 좀 느린 거죠. 근데 단지 이민년에는 곤두박질을 쳤다면 이제 올라가서 정체 구간은 있지 않지만 좀 속도가 늦어요. 대신 어떠한 내가 금전적인 리스크 아니면 어떠한 외로웠던 구멍 어떤 반이 없어진 그런 한쪽 면을 채워줄 무언가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환경적인 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내가 나한테 오는 이 러브콜을 해주는 아니면 스카우트 제의 기회 이렇게 잡아주는 요 팀들이 나한테 있어서는 구세주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개묘년에 있어서 신자진의 삼재가 이번 연도 이민년부터 들어왔었던 신자진이 의외로 되게 들쑥날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삼재의 여파도 크고 갈등도 크고 대립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리스크도 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묘년에는 조금 스타트, 마무리 이런 거를 좀 잘 함으로 있어서 개묘년에 좋은 운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횡재수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었던 귀인보 그리고 내가 꿈에도 못 꿨었던 그렇던 금전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발품을 팔고 노력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금 기브앤테이크를 좀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운은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들이 이거를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제자가 얘기를 하는 본인의 사주는 정해져 있지만 이 정해져 있는 사주의 운은 본인들 스스로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분들 또한 마찬가지니까 특히 삼재에 관련된 띠들 분들은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잘 참고하셔서 개미년에 좋은 운, 대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쥐띠 영상 마무리했고 다음 영상 때는 나머지 용띠 분들 영상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찬 하루 되십시오. 안녘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